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지.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, 더 이상 꾸밀 것도 없고. 어이, 고모 아가씨. 노래 진짜 못한다. 거긴 그렇게 청승맞게 부르는 게 아니야. 어? 오히려 그런 데는 담담히, 어? 담담히. 아, 저기, 아, 죄송한데 아저씨 누구신데요? 나? 나는 네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지. 아,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작곡하신 그 홍재희 작곡. 말씀하시는 거네. 아저씨가 홍재희 작곡가구나. 아유,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정말. 안 믿는 놈 지금 와. 어? 너 내가 진짜 홍재희면 어떡할래? 홍재희, 홍재하세요. 그지 깽깽 홍재희. 저는 배강이 할게요. 배강이. 노세요. 아이, 꼬마 아가씨. 재능이 없으면 뮤지컬 배우 같은 건 꿈도 꾸지 마. 그날 밤 만났던 술 취한 그지 깽깽이 덕분인지 난 오기가 발동했다. 재능이 없으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? 두고 보자. 네가 정말 마리아 마리아의 작곡가라면 나는 폐강이가 될 거다.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나. 내 하고 싶은 건 못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나. 할머니는 내가 죽어도 좋아. 딱 1년만, 딱 1년만 아버지한테 돈을 안 되면 다 때려치게.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. 기다려주세요, 선배님. 서울 공연 전회 매진 축하합니다. 이 대표, 한 말씀 하시죠. 뮤지컬 여왕, 이제 순회 공연팀 구성해서 앞으로 1년간 전국 공연 시작합니다. 우리의 여왕을 위하여. 위하여! 위하여! 우리 유 대표한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. 그치? 뭐, 학력에, 집안에, 재력에, 외모에. 성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갖고 어려워하면 IQ 두 자리란 얘기 아닌가? 칭찬이신 거죠? 머리도 나쁘진 않네. 저 유 대표님 같은 분이 우리 문화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. 기왕 이렇게 나서신 거 글래스도 우리가 드려오면 어떨까요? 아, 글래스는 미니멈 개런티 50만 불 주고도 공연 수익 로열티 30% 물고 3년 지나면 또 재계약해야 되는 최악의 조건이 걸린 작품인데요. 아, 그래도 작품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? 요즘 뮤지컬 관객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밀어붙이시는 게. 2007년까지 성장하던 뮤지컬이 2008년을 기점으로 성장률 절반이 됐습니다. 같은 기간 동안 공연예술 전체 성장률 36% 평균에도 못 미치고 무용전통예술 성장률이 254%, 클래식 성장률 128%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장률이죠. 아, 뮤지컬을 저기 숫자로 좋아하시나 봐요. 뭐 숫자보단 돈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. 투자 기간 대비 회수 기간이 짧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니까. 아, 네.
어떻게 알고 있니? 아역 배우 안 계시고 경극 아니고. 오, 어디서? 남자 코러스 안 되시고. 이 얼굴이 남잔데 이 얼굴이 남자라고 우기지 못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. 없지. 없네. 그래, 좋았어. 고운돌. 고운돌은 조금 심했고, 고운중. 고운호? 고운호. 고운호 좋다. 고운호! 어떻게 되기는? 야, 넌 어떻게 백전백승이냐? 야, 요샌 여자애들도 남자 몸을 먼저 본다니까? 야, 그래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데? 촌스럽게 진도는. 야, 뭘 순서를 따져 선수끼리. 야, 그 여자도 선수였어? 야, 하긴 몸매가 그냥 막. 야, 어땠어? 좋았어? 비켜줄래요?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. 키가 아쉽네. 아까 너도 여자를 만났더니. 27번. 네. 앞으로 나와서 해주세요. 잘 안 보이니까. 알겠습니다. 앞이 아니라 뒤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오디션 중에. 여기 남자 코러스만 뽑는 오디션입니다. 여자는 응시 자격이 안 되는데. 네? 여자예요? 남잔데요. 저 남자 맞습니다. 저 그럼 상의 벗고 오디션 하시죠. 어차피 몸들도 봐야 되니까. 그럼 이거 진짜 여자 같은데? 아, 잠깐만요.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남자만큼 점프도 잘할 수 있고요. 노래도 남자 키로 할 수 있는데요. 여자는 안 됩니다. 죄송한데요. 제가 피지컬 못하게 되면 이번에 복학을 해야 돼가지고요. 복학? 학생이야? 아, 그게 저... 왜요? 학생인 것도 거짓말이에요? 거짓말 아닌데요. 그런 거 합시다. 학교로 가면 되겠네.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요. 아, 저 진짜 해야 되는데. 아, 저 한 번만 시켜주시면. 아, 저기 잠깐. 아저씨 뭔데요 이렇게.
투자자, 이 뮤지컬에 돈 되는 사람. 그래도 작품 만드시는 분들이 허락하시면 무대에 설 수도. 저분들이 허락해도 안 돼. 투자는 내가 하는 거니까. 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해. 내가 이렇게 시선 끌어서 어찌해 보려는 수작 많이 봐서. 수작 아닌데요. 그럼 왜 그 많은 오디션 놔두고 남자 코러스 오디션을 봐? 아, 봤어요. 뭘? 봤어요. 봤는데 떨어졌고요. 아, 저는 2주 안에 뮤지컬을 해야만 복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아주 복잡한 개인 사정입니다. 네. 간단한 사정이네. 의대생이 집에다 거짓말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철없이 뮤지컬 배우 하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들통나서 복학해야 되는 상황. 가. 놀이터 아니야. 아, 저기요.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거네요. 투자자가 결국 그런 거죠. 그래서? 한 번만 기회 주세요.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. 오디션 몇 번 봤지? 다양하게요. 자기가 본 오디션, 떨어진 오디션에 대해 철저히 복기를 하지 않는 모양이군. 몇 번 봤는지? 80번이요. 이번이 81번째입니다. 80번 오디션을 보고도 무대 한 번도 못 선 게 뭘 뜻하는지 몰라? 아가씨는 재능이 없는 거야. 아닌데요. 기회가 없었던 것뿐인데요. 대한민국 최고 대학 의대생이 이런 데 기웃거리느라 시간 낭비하는 건 국력 낭비야. 그런 장난질로 프로들 시간 뺏는 건 범죄고. 돌아가. 아, 저... 아, 진짜... 아, 미치겠네. 시간 낭비에 국력 낭비에 범죄? 아, 진짜 열받네. 아니, 쟤는 멘트라고 생각을. 범죄는 아니지만 낭비인 건 맞지. 재료가 나쁘지 않은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글쎄 뭘까. 괜찮으세요? 아,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. 여기 어디 한국인가? 나 크리스틴이라고 해. 저는 고은비입니다. 저 뮤지컬 하세요? 그럼. 자기 레슨 받아본 적 없지? 레슨이요?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. 됐습니다. 거기까지 들을게요. 아니, 아직 안 끝났는데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요, 여기부터 제 진짜 실력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. 충분히 들었습니다. 다음 분 나오세요. 아, 저기요, 선생님 저.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.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얻는 거예요. 아, 뉴욕에서 매일 먹을 때는 너무 지겹다고 생각했는데